안녕하세요.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. 오늘은 갈은 고기를 가지고 스테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갈은 고기가 한 주먹 정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당근 반 개, 양파 하나, 마늘, 갈릭 세 쪽입니다. 그리고 계란이 두 개, 전분가루, 밀가루 약간 필요하고요. 자,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갈은 고기를 볼에 넣어 주시고요. 갈은 고기에 밑간을 해 보겠습니다. 밑간 안 하고 하니까 약간 고기가 싱거운 것 같아서요. 먼저 간장, 소이소스 한 큰술 넣어 주시고요. 설탕, 슈거 반 티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. 후추, 블랙페퍼 조금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참기름, 세사미 오일 조금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. 양념 고기는 젓가락으로 버무리면 잘 섞여지거든요. 이렇게 젓가락으로 골고루 버무려 주세요. 젓가락으로 살살 골고루 버무려 주시고요. 됐으면 여기에 양파, 오니언 이렇게 칼집을 잘 3mm 정도의 칼 3mm 정도로 칼집을 내서 잘게 다져주세요. 그래야 잘 익으니까요.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고요. 이렇게 잘게 꼭지는 버리시고 넣어주시고요. 양파 작은 거니까 하나 정도 넣겠습니다. 큰 거는 반 개만 넣어주세요. 이렇게 칼집을 3mm 정도 넣으시고 이렇게 옆에서 천천히 썰어주세요. 이렇게 썰어 주시고요. 마늘 세 쪽 얇게 썰어서 다져 주세요. 오늘은 전분 가루를 조금 넣어서
마늘이 매워요. 마늘이 매워요. 자,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어주시고요. 고기랑 양파가 잘 섞이도록 해주시고요. 여기에 섞이도록 해주시고요. 이렇게 섞이도록 잘 섞여졌으면 먼저 전분가루예요. 이건 감자 전분이에요. 좀 오늘은 좀 바삭바삭하게 하려고 감자 전분 한 큰술 소복하게 넣어주시고요. 플라워, 밀가루, 플라워 한 큰술 소복하게 넣어주시고요. 1대1로 2대1로 넣어주세요. 두 큰술 전분가루 하나 2대1로 넣어주시고요. 골고루 섞어주세요.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 골고루 골고루 밀가루 약간 더 넣어야 되겠네요. 오늘은 밀가루를 3대1로 해주세요. 섞어보니까 밀가루 양이 적은 것 같아서요. 3대1로 넣어주시고요. 여기에다가 당근을 조금 갈아 넣어 보겠습니다. 당근은 채 썰면 잘 안 익기 때문에 오늘은 강판에 갈아 보겠습니다. 반 개 정도만 갈아주세요. 당근을 갈아서 넣으면 부드러워서 더 맛있어요. 반 개 정도 됐나요? 반 개 정도 됐겠네요. 반 개가 안 됐나 봐요. 해서 갈아 넣어 주시고요. 젓가락으로 골고루 섞어 주세요.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 계란을 2개 2X 계란 2개 넣어주시고요. 계란에 계란에 소금 간을 하겠습니다. 계란에 간을 안 하니까 맛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. 소금 한 티스푼, 작은 스푼으로 하나 넣어주시고요. 후추도 약간 넣어주시고요. 청주, 라이스 와인,
하나 정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젓가락은 빼시고요. 옆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골고루 섞어주세요. 소금이랑 와인이랑 후추가 잘 섞이도록 섞어주시고요. 다음에 다 섞어주세요. 골고루 섞어주세요.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가면서 계란과 고기가 잘 섞이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. 다 됐습니다. 후라이팬에 불을 켜시고요. 후라이팬을 약간 달궈주세요. 후라이팬이 너무 뜨겁게 달궈도 안되고 약간 달궈졌으면 불을 약불로 하시고요. 로우 약불 약불로 하시고요.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하나 둘 세 큰술 둘러주세요. 오늘은 약간 튀기듯이 해야 되니까 세 큰술 돌려주시고요. 하시고요. 여기에 반죽을 이렇게 오늘 여기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스테이크가 두 개가 나오거든요. 재료를 너무 욕심냈나봐요. 너무 두꺼우면 잘 안 익을 거니까. 그래도 더 해야 되겠네. 이렇게 하셔서 중간이 좀 폭 들어가게 가장자리는 도톰하고 중간이 약간 폭 들어가게 해주세요. 약간 폭 들어가요. 여기서 잘 익으니까요. 이렇게 해주시고 뚜껑을 덮어서 10분간 구워주세요. 10분 10분이 지났습니다. 뚜껑을 여시고요. 아, 뚜껑에서 기름이 올리네요. 아, 너무 탄 거 아니야. 우와. 이거 어떻게 되겠지? 아, 요렇게 해서. 또 뒤집어 주시고요. 요렇게 색깔이. 골든 브라운. 5분간 더 익혀주세요. 뚜껑을 덮어서 5 minute. 끝났습니다. 5 minute. 확인해 보시고요. 우와, 잘 익었네요. 불을 끄시고요. turn off. 자,
이제 담아 보겠습니다. 하나만 담을까요? 담고 위에는 소스는 케첩 소스를 뿌려주시고요. 위에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부추를 살짝 뿌려주세요. 자, 이거 뭐라 그러지? 미트 돈가스. 완성입니다.